那 비고 나 쌍. 네. 아, 저희가 보통 이제 동호인들은 서브 리시브 할 때 네. 상대방 이제 백 쪽으로 이렇게 놓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띄워요. 준비가 네,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게임을 좀 불리하게 풀어가는데 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네. 예를 들어서 네. 거의 서비스를 놓고 네. 한쪽을 보기 때문에 여기 백 쪽에 오는 공을 다시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다시 수비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게 아니라 서비스 넣고 준비한 상태에서 각도가 안 나올 거거든요. 푸신 각도가 아. 그때 걸거나 아니면 네. 중간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다시 공격으로 바꿔줘요. 아. 뒤에 사람이 치기 편하게 앞에서 만들어준다고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욕심부려서 때린다고 하면은 네. 서비스 넣고 늦어가지고 못 때리거든요. 아. 그래서 중간으로 툭 밀어준 상태에서 네. 뒷사람이 때릴 수 있도록 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만들어주고 예, 라켓은 들어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앞에 안 주겠죠. 반대나 그럴 때 뒤에 사람이 때리면 다시 중간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넣고 왔다가 푸싱 욕심내지 말고 밀어주고 공이 다시 이쪽으로 오면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하고 얘가 중심이 이쪽으로 빠지면 상대방이 바로 크로스를 해버려요.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했듯이 하고 오른발이 이쪽으로 와야 공 대각으로 와도 다시 출발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고 밀어주고 잡았다가 공이 앞에 오면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언더를 올리면 저희는 공격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네. 70%만 내가 직선으로 봤을 때 70%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 다 가버리시면 은 네. 다 못 나가요. 반대로 나 비고 나 쌍. 진짜 서비스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아 제가 넣어드릴까요? 맞아 네. 거기서 끝내 하나, 둘, 그렇죠. 이런 공을 바르게 갈. 바르. 오케이. 아. 항상 공 오고, 공 보고 밀고 멈춰 그리고 나가야 돼. 그 느낌으로. 근데 뒤에 넘어가는 공을 내가 다 칠라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말했잖아. 이거 치는 이유가 뒷사람 만들어 주려고 만드는 건데 이걸로 욕심 부려서 내가 끝내려고 하지 말고 뒷사람을. 처음에 공격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는 건데 내가 이걸 공격으로 잘하려고 해서 미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나 잘 밀어주고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 근데 나 하고 뒤 하나 둘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잡기가 어렵잖아요. 치아를 앞에 있는 상태에서 잡아야지. 하나 지금 푸싱도 등이 다 보여요. 그게 아니라 시선이 앞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하나 둘 쌍. 자 준비 하나 둘 멈춰 쌍. 그렇죠. 하나, 둘, 셋, 땅. 그렇죠. 하나, 둘, 셋. 근데 잘못된 거 나중에 보시면 나 잘 뭐냐 서비스 넣고 잘 걸고 라켓이 여기 있어요. 진짜. 네. 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죠. 늦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늦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정네. 하나, 둘 가야 되는데, 하나, 둘이니까 공 왔을 때 이렇게 가요.